예, 수험생 여러분, 자, 27번 테마 있죠? 예,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인데,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요, 예전에 한동안 또 계속 연달아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28에 나오고 31에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이요. 요 범위가 중요해요. 먼저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거냐면, 예, 이게 이제 또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냐면,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요. 자,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이것은 포인트가 사업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요걸 이제 구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어떻든 간에 임대업의 범위, 그 다음에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작년엔 여기서 정답 지문이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또 전세주택, 소위 말해서요, 전세주택.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리과세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데, 요것에 관한 얘기,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을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요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요걸 잘 범위에, 요거 알고 있는지를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꼭잘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대여하는 건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고,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의 미등기 포함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기타 소득 아니고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또 부동산 상해 위에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전세,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또 계속 예전에 많이 물어봤어요.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담보제공에 대한 사용대가. 자, 아래에 나오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거예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생각하고 그 사용대가 받는 거. 민법에서 물상보증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도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 이제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주의하냐면, 특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이게 기타 소득이라는 걸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무관한 그 외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시험에 나와요. 꼭 공익사업용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요 대여소득 있죠? 얘네들은, 자, 기타 소득이라는 걸꼭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이거 사업소득이라고 바꿔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다. X입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걸꼭 알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이고, 광업권자, 조광업권자, 덕대가, 여러분 덕대라는 게 뭐냐면, 용어 설명드리면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또 대여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것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임대업 사업소득이고요. 기타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다. 부동산 결국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이 민법의 물상보증인, 요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자, 임대업,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다.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 있죠? 이런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우리가 옥상에 뭐 기지국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측면, 옥상,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대하고 받는 소득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 범위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니까. 요 양도와 대여,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대여했을 때 임대업 사업소득인데, 다만 여러분 지상권과 지역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라는 거. 요거만 주의해서 보시면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점포임차권이라는 것은 권리금 같은 거예요. 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시설을,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커피자판기 이런 거를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이런 거요. 권리금에 대한 거는 기타소득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여기서 이제 또 작년에는 정답점이 나왔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요. 자, 논밭을, 자신의 논밭을 타인의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요건 예전에 농업소득세 대상이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지금 농업소득세가 없어졌지만 그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 근데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주차장 부재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모델하우스용 부재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과세합니다. 하여튼 작물 생산에 이용해야 할 때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 작년에 정답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고, 또 1개의 주택,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다만 고가주택과, 중요합니다 이것도, 고가주택과 또 국외, 해외, 국외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하나라 할지라도 과세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이요. 근데 이때 이 비과세 배제되는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개시일이 아니라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은 이제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얘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정확히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때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이 하이라이트 표시가 좀 엉뚱한 데가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대요. 밑줄입니다. 아까 종합부동산 앞선 테마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봤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는 다가구주택을 전반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같은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1구의 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처럼 취급하고,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여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은 원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공동소유한 주택인데, 만약에 갑이 60%, 을이 40% 지분인 공동소유주택이다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를 계산합니다. 갑의 소유로요. 자,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온 적 있냐? 갑 지분 60%, 을 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한다. 그럼 틀려요.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대요. 그래서 을의 주택으로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을이 다른 주택이 있었을 때 다른 주택을 임대할 때 1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로 계산하고요. 부부는요. 부부는 합산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자, 소득세 계산은 부부도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런데 주택수 계산할 때는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누구예요?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임대인이 주택 A주택과 B주택, 주택 두 채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임대인이. 근데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중에 B주택을 을한테 임대했어요. 자, B주택을 임대했다. 자, 그러면 을이 이것을 갖다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 주택을 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전대합니다. 전대. 그러면 얘 전차인이고요. 전차인이고. 자, 그랬을 때 이 을이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계산할 때 누구로 계산해요? 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하나 주택 하나, 임차인이 다른 주택이 없다 그러면 주택 하나, 1주택 임대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주택이 두 채니까 과세했을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대하거나 전전산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임차인, 전세반주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하고요. 주택수 계산할 때. 근데 참고적으로 여기 한번 보실래요?
공동 소유주택의 주택 수개설 방법. 그래서요, 소수 지분자도 공동 소유주택 중에서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둡니다. 작년 2020년 개정세법인데, 자,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세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공인지분을 소유한다. 고가주택일 때는 그럴 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갑 지분 60%, 자, 그 다음에 을 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이 있어요. 자, 원래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갑의 주택으로.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임대주택에서 연간 6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이게 만약에 공유 지분이 30%를 만약에 초과한다. 고가주택이다.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그래서 지분율이 30% 초과한다. 자, 여기 40%니까 지분이 30% 초과했죠? 이게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의뢰주택으로도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들 한번 보시고요. 예. 부부는 뭐,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을, 자, 주택의 소유자로 정할 수가 있는데, 뭐, 지분이 가장 더 큰 자라든가, 지분이 동일할 때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의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 나오죠? 163페이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산 이런 거 못 하셔도 됩니다. 자, 다만 계산식의 의미, 용어 같은 걸 좀 익히고 갑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은,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서 구하는데, 총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는 우리가 월 임대료를 말합니다. 임대료는 원래, 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 임대료로 계산해요. 근데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를 해요. 그러면 월임대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놔요. 그러면 저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또 관리비 수입, 보험 차입을 합한 금액을 총수익 금액으로 하는데, 이 관리비 수입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한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총수익 금액,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못 외워도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보증금, 여기서 3억을 빼요. 왜 3억 빼냐면 금방 나오지만, 보증금은, 우리가 전세 보증금은 3억까지는 과세를 안 해요. 소득세를. 그렇기 때문에 3억을 빼고, 또 보증금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하고요. 60% 곱하고, 이건 임대일수인데요. 우리가 임대일수인데, 여러분 보세요. 임대일수. 우리가 임대일수를, 만약에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 나온다 이럴 때, 임대일수를 71일. 그러면 365분의 71일. 아, 골치 아프겠죠? 자, 그러니까 대개 이거는 1년으로 나와요. 1년으로. 그래서 365분의 365. 그래서 변수가 되지 않도록 주로, 이게 이제 1년으로 주로 나오니까 뭐 1년 되도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기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정기금 이자율이 현재 지금 1.8%라고 되는데, 이거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최근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1.2%. 이건 수시로 바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정기금 이자율을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현재 1.2%입니다. 자, 정기금 이자율. 근데 시험에서 1.2%로 계산 문제가 혹시 나온다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 2% 이런 식으로, 자, 조건을 단순화해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간주임대 계산할 때,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을 빼요. 금융 수익을 빼는데, 자, 왜 빼냐면, 아까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건데, 만약에 금융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자의 범위를 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자의 범위를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뺍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 참고적으로 여기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기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를 말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요건 이제 빼는 게 아니에요.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아요. 빼는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데 28회 시험 때 요거를 물어봤어요. 요 처분이익도 포함한다는 식으로 해놓고 틀리도록 했는데, 자, 금융수익의 처분이익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금융수익에 이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에 관한 건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총수익금액에 다 포함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유지비, 관리비, 온갖 명목으로 받는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하고요. 예. 자, 총수익금액에 다 산입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아까 관리비 수입에 포함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 온갖 잡다한 건 다 포함시킵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범위,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범위 중요하고 비과세 중요하고 그 또 그다음에 그 비과세에서 나오는 뭐 고가주택이라든가 또 주택수계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이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 및 소득세 과세요.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은 과세 안 해요. 어느 경우만 과세하느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요. 하여튼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 과세하지 않는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입니다. 그 주택과 부토지 임대가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 금액을 총수익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해야 돼요. 딱 3억까지는 과세 안 해요. 그러면 흔히 주택이 두 채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 전세 줬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한다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 소득세는 월세 주택을 말하자면 전제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전세 주택은 예외적인 거예요. 시험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시험 지문에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그럼 전세 주택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택을 임대했다? 그럼 월세 주택입니다.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여러분 164페이지 넘어가면 164페이지 소형주택 참고적으로 보세요.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호 또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뭐 이게 40제곱미터 이하면서 엔드 기준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산정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소득의 수입식입니다. 만약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 매달 15일? 그럼 15일 네, 정해진다.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우리 여러분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여기 여러분이 별표 신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이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예요. 근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이렇게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종합과세, 다른 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럴 때 분리과세 시 상출세액 계산은 그냥 참고예요. 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서 1- 필요경비율이니까 1은 100분의 100이죠. 100%에서 필요경비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 경비율을 인정합니다. 그럼 100%에서 60% 빼니까 실질적으로 곱해지는 것은 40%가 곱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또 400만 원을 공제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깊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 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등록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러면 요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기본 공제 안 해줘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분리과세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는데 그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인데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사업개시일부터요. 사업개시일부터 네,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익금액의 1천분의 2, 즉 100분율로 하면 0.2%, 즉 1천분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다 그러면 가산세 몇 프로라? 0.2%. 주택임대수익금액의 0.2%라는 걸 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가임대와 주택임대의 비교를 보는데 이 표에다가도 여러분이 좀 별표시 해놓고 좀 기억합니다. 우리가 상가는요, 여러분,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주택임대는 이제 주택 수에 따라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져요. 월세와 전세 구별은 다른 거 없어요.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이거 전세주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월세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월세주택은요. 한 채일 때는 비과세예요. 1주택 소유하는 자요. 1개 주택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 비과세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근데 예외가 있었죠.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했습니다. 근데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은 자 한 채는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포함해서 비과세예요. 고가주택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월세주택은 1주택일 때 고가주택이면 과세했잖아요. 근데 전세주택은 한 채나 두 채는 고가주택도 포함해서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주택은 2주택부터는 과세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이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전세주택은 2주택까지는 비과세예요. 2주택까지는 비과세고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즉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잘 주택 수에 따라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 165페이지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가 이렇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만약에 임대업이라고 할게요. 범위가. 그러면 이 건설업은 그 일종이에요. 건설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써요,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어버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이요. 죄송합니다. 매매업의 범위가 이 정도다. 매매업의 범위가. 그러면 요 건설업은 여기 한 일종이에요. 매매업의 한 일종이에요. 자, 그럴 때 자, 건설업과 매매업은 딴 거 없어요. 시험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오면 요거 뭐냐면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요. 그 이외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상가 신축 판매하거나 토지를 팔거나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에요. 주택, 신축, 판매 요거 들어있으면 그러면 자 건설업입니다. 이 건설업은요. 집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정신고무라는 게 없어요. 예정신고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어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뭐 이런 정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이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67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예, 5번 지문만. 자 5번 지문만 한번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고요.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문제 요거 하나만 정답을 해설을 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국외 소재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용한 것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요거 좀 수정합니다, 여러분. 요 해설을 좀 수정합니다.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세합니다. 주택 수용한 것이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택 수용한 것이 과세한다. 요것만 수정하시고 나머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요 과정 요렇게 테마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